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장 한 6월 21일 삽수를 삼하고 난 이후 지금 7월 15일인데 지금 너무 상태가 좋아서 삽수들의 생육이 너무 좋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뿌리가 상태 좋죠? 발육이 엄청 좋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베란다에 삽목 상자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분으로 좀 옮겨 주려고 합니다. 삽수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놓고요. 이것도 났네요. 이것도 났죠. 이 수국 이름은 브러싱 브라이드, 엔드레스 서머 브러싱 브라이드입니다. 이건 아직 안 났습니다. 안난 애들은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애들은 좀 빨리 나고, 급하지 않은 애들은 좀, 얘도 지금 보시면 뿌리가 겨우 나오고 있습니다. 20일은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20일은 지났는데, 25일째인데 뿌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5일 정도 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수 채취한 거 뿌리 난 수국 두 개만 일단은 화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지금 모래하고 밑에 깔 난석 그리고 이렇게 삽목 용토 안에 지금 제올라이트하고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종류를 가지고 화분에 지금 옮기겠습니다. 모래를 일정량 섞어주고, 난석으로 공기가 잘 통하게 바닥에 깔아주고 조금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나서
이렇게 애초부터 삽수가 이렇게 건강한 삽수는 빨리 자라는데 좀 대가 얇고 그런 애들은 빨리 못 자랍니다. 지금 이 아이는 보니까 튼튼하고 색깔도 좋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